몸이 조금 망가져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저와의 약속을 오늘은 공유해볼까 합니다. 불합격하고 하루라도 빨리 직장을 구해야겠다고 다짐한 이후에 스스로와 약속한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직장에 다니더라도 하루 6시간은 꾸준히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투자할 것이었어요.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저의 작은 노력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우선 저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5시 30분에 일어나면 깨끗하게 씻고 옷도 단정히 갈아입고 하루를 시작해요. 6시부터 8시 20분까지는 공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보통 공고를 확인하고 관심 있는 직무의 채용 공고 마감 기한을 달력에 체크한 후 자소서를 다듬어 봐요. 공고가 없는 시즌에는 민법, 행정법, 상법과 같이 법무 직무에서 일을 하게 될 때 필요할 공부들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갈 준비를 하는데요. 저는 요즘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요. 조금 외롭고 팍팍하긴 하지만 집에서 싸간 도시락을 15분 만에 먹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예요. 회사 점심시간이 1시간 30분이라 보통 도시락을 먹고 양치 후 자리에 앉으면 1시간 10분은 생기더라고요. 11시 50분부터 13시까지는 집에서 챙겨온 책을 공부하거나 혹은 자소서를 마무리하곤 합니다. 이때쯤 되면 정말 하루가 쉼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회사를 마치고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거의 8시가 됩니다. 8시부터 2시간 30분 마무리 공부 혹은 운동을 다녀오면 10시 반이 되어요. 이때부터는 짝꿍과 함께 250ml 작은 맥주를 들고 OTT를 즐기거나 혹은 수다를 떠는데요. 제가 하루 중 가장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하루를 루틴화하며 혼자만의 공부 시간 혹은 자소서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시도해요. 직장에 다니면서 하루 6시간을 만든다는 게 말하는 것과 달리 참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일을 끝내고 집에 오면 그 시간이 너무 피곤하고 고되어서 포기하고 싶은 날들이 평온한 날들보다 훨씬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해나가 보고 있습니다. 수험이 끝나고 나서야 제대로 미생이란 드라마를 보았는데요. 미생이란 바둑에서 집이나 대마가 아직 완전하게 살아있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합니다. 삶에서 미생을 해석해보자면 삶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 바둑기사 입단에 실패하고 계약직 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장그레의 모습이 어쩐지 저와 많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생의 명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회를 줘? 기회에도 자격이 있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빌딩 로비를 밟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는지 알아?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미생 직장인은 열심히 한 발짝씩만 걸어가 봅니다. 미생의 반대, 즉 삶이 탄탄하고 온전하다는 뜻의 완생이 되는 날이 과연 올까요? 현재의 신분, 주어진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비록 미래의 지금과 상관없는 일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믿고 싶어요. 원하는 일이 아니란 이유로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정말 원하는 일이 생겼을 때 저는 과연 열심히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 계획대로 되지 않나도 계획대로 살아보는 것,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보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임해보는 것, 그러한 날들이 쌓인다면 언젠가에 저는 더 단단해져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념으로 살아보고 있어요. 우리 하루하루가 쌓였을 때의 힘을 믿어보기로 해요.